아이들 간식으로 또띠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? 고기 200g, 미림 2큰술, 간장 2큰술, 설탕 1큰술, 마늘 반큰술 넣고 잠시 재워주세요. 치킨 대신 너겟을 구워줬습니다. 불고기를 깨워 불 속으로 밀어넣어 주시고요. 저는 단짠 조합으로 딸기잼을 선택했습니다. 너겟이 두꺼워 반을 갈랐는데 통으로 넣는 걸 추천드려요. 좋아하는 치즈도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잘 접어주세요. 불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시고요.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주세요. 치즈가 녹을 때까지 약불로 구워서 아이들과 맛있게 드셔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